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 마인크래프트 해외 초대박 맵을 할 예정입니다. 이 맵을 가져온 이유는요, 마인크래프트로 요새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맵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박 쩔어 쩔어. 별바가 너 뭐했어? 쉐더우러 너. 아, 너 뭐야? 나 스트라이커. 내 앞에서 오, 좀 있어 보이네? 보내줄게. 제가 듀얼 리스크 하면 되나요? 제 듀얼 리스트 할게요 그러면. 아니 뭔 듀얼 리스트가 있어? 예언자 할래요. 예언자. 아 하세요. 예언하세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은님? 저 될 것 같은데. 야 확실히 예언자네. 저기 보면은 저쪽 안쪽에 포탈이 있거든요? 네. 이 포탈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여기. 아 저기로 가는 건가 봐. 여기 앞에 문.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뭐야 뒤에, 이거? 뒤에. 어머어머 나 원딜! 원딜 지켜! 아니 아저씨 원딜 지켜! 원딜 지켜! 아 형 탱커잖아! 아니야 나 원딜이야 원딜이야! 아 원딜에서요? 부활 불가 지역에 들어간다. 부활 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린 원거리 딜러니까 우리 위에서 그냥 이기적인 위치 잡을게. 근데 거기서 때리는 건 조금 너무 좀 그렇다? 아니 뭐 좀 해봐요. 아니, 와야 돼요. 와야, 아 와야 내려와야 돼요?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근데 원딜들은 원래 이런 데 잡는 거 맞지 않아? 아 막혔다! 아! 못 올라간다. 아니 포지션 아, 이기적인데 잡고 있었는데 괜히 우리 근딜이 자기한테 합류하라고 해서 원딜 포지션 다 망쳤네. 아. 아니 원딜 포지션 진짜 아니, 개이적인 포지션인데 아 2층 잡고 있었는데. 저도 이러면 앞장은 못 써요. 뭘 못 써? 네가 못 쓰면 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야 나 때려. 아니 저 지금 뒤지는데 저기 의무병. 아니 의무병 뒤지 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램램님 아니 야 램램님 아 야 이거 부활할 수 있다. 야 이거 가까이 가서 우클릭인가 누르면 부활시킬 수 있는데? 어? 아 잠깐만요 똘봉님 7차치요?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팀장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 지금 네. 아 근데 똘봉님 아 근데 아니야 저기 나 직업 좀 바꾸고 오자. 아 직업 직업을 바꾸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2딜 2 근딜로 가자. 자 그래 그럼 잠깐 원딜 진우야? 네 아 나 아까 20킬 진우 탓이야. 아니 20킬 1등 했잖아 솔직히.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번 판 한번 보자. 아 근데 일단 내 잘못은 아니긴 했어요 진짜로. 알았으니까 들어오자. 말 너무 많고. 아니 야 요새 저기 발언권을 5킬한테도 주냐? 5킬은 난데 이 새끼야. 아니다. 파괴수 자 어디 나왔어요. 앞에 저기 원딜 파괴수 그냥 분쇄해버리는 중. 센데 야 아까보다 훨씬 낫다 진짜. 이거다 야, 진짜 이거다. 근데 놀랍게 이게 거의 튜토리얼 수준인 거 아니에요?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야 여기 들어가서 맞아. 여기 들어가서 맞으면 김팔복이 대신 맞는다. 남이 없어. 나 일해야 돼 일. 구슬 일해야 돼 일. 힐 정판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나은님 제 앞에 따라다니면서 앞에 가리지 말라고요. 아니 어떻게 움직이면서 가려. 아니 어떻게 앞에 따라오면서 가냐. 미치겠네 그냥. 야야 씨발 야야야 임나은 쳐내 이 개새끼 이거. 야 딴 사람으로 가시고 해. 더 똑똑하고 더 이쁜 여자로. 더 젊고 예쁜 여자는 뭔 소린데. 똑똑하고 예쁜 여자인데 젊고는 왜 들어간 거야 갑자기. 아 이 새끼 갑자기 피방 모임. 나님 너무 그 살짝 어감이 달라졌어요. 쏘리. 어? 아 어? 아 그런가? 여기 가운데에 있으면은 첨탑 시간 올라가서 깨지는 건가 혹시? 여기서 버티는 건가? 아 뭐야 이거 리스크 오브 레인지. 아 그렇네 여기 게이지 차네. 빛난다 여기 위에 있으니까. 아 그러네 바닥에 파란색이 차는구나. 아 이게 게임의 공략법을 알아야 되네. 그니까 이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기믹 파괴하는 맵인가 봐. 어 됐다 우와 다음 챙간다. 우와 아 이런 거야? 우리 죽어서 승천하고 있는 거 아니야? 터미널이라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 아무래도 아닌 거 같죠? 아닌 거 같죠? 엄마 봐도. 여기 아니야. 어. 형이 탱커니까 한번 가볼래? 명패 있잖아. 맞아 여기야. 뭐야? 오. 아 순간 저기서 멈춰지네. 캐릭터가 느려진다. 떨어지면. 아 저기 숲이네. 숲에 맵 봐봐. 숲에 집 있는데 저기? 아 여기가 아니네. 여긴갑다. 어 마법진이다 마법진. 어 뭐야? 어 얘들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여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 아니야? 돌아서 들어가야 돼. 이 열렸구나 아까 내가 볼 때. 계단 빙글 계단 있는데. 야 어 아 맞네 플레이어가 아닌데? 더 필요하다 여기. 이걸 어떻게? 어? 우와. 거의 뭐 엘들링이네. 어디 컷신이 있네? 어 여기 뭐가 있어 얘들아. 뭔데? 아까 걔들 자동구세. 어 우클릭 눌러볼게. 사용 가능하려면은 운신의 심장 떴다. 내가 들고 있는 심장에서 빨간색 빛 나와. 어 형 오른쪽 아래 게이지 점점 차는데 들고 있으니까? 어 됐다.
어 뭐야 나 총! 와 나 좋은 총 나왔어! 아 잠깐만 나 이거 좋은 총이 나왔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네 전용 아이템 같은 거요? 몰라. 잠깐만 얘 뭐 보호막 있는데? 그러니까 빨간색 보호막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진우님이 잡아야 되는 건가? 저런 몬스터는 그 신장 갖고 있는 사람 보면 가면 나도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딜 안 들어가는데? 다른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깨졌다 아! 아 여기 보면은 내가 아까 빨간색 꽃한테 가가지고 빨간색 그 온실의 심장을 얻은 거거든? 저기 노란 꽃에 가서 온실의 심장을 노랗게 물들인 다음에 이거 노란 거 잡는 거 아니야? 꽃들이 색깔이 다른데? 얘가 지금 무슨 색인지 봐야 돼. 합니다 어, 파란색 파란 꽃 찾아보겠다. 아 있다 묻혔어 파란 거 쏴볼게요 저거 큰 거. 어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빨간색 레미 저 보스 때려볼래? 큰 꽃 온실 어 색깔 바뀌었다. 나 노랑 묻히러 갈게. 나 지금 하러 갔거든? 나 살릴 수 있나? 놀보 그냥 살아있어 볼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노란색 정리해볼게. 길수 때리기 전에 일단 레블링 살리 아! 형 살려봐. 어머! 어? 어디갔지? 우리 형? 내 살려야겠네. 빨강이에요. 빨간색 보스 바로 오른쪽에 있다 하나? 나 2층 가가지고 내가 2층에서 잠몹 최대한 잡고 있어볼게. 무슨 색이야? 파란색? 이건 파란색. 파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거 파란색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보스 쓰면 되죠? 네 보스 쓰면 돼요. 점즈 바뀐다 이제. 그리고 보스 때리고 바로 잡몹도 때려줘야 돼요. 가운데에 빨간 탱커 하나 와있는데 쟤 뭐지? 그게 다음 색깔 같다는데요? 아 다음 색인가 진짜? 어어어 빨간색 이거 보호막 좀 나니 패스 빨강 아 진짜 다음 색인가 봐. 그다음 노랑 그다음 노랑 다음 씨앗이 있긴 해? 아 내가 저기 어. 위에 이 반대편 2층에도 씨앗들이 있어. 내가 이거 옮겨놓고 있을게 천천히. 보스 쐈어? 나 이거 1층에 내렸다? 우와 시안 내리고 있어 내가. 그 다음 위에 내렸어, 위에 보스 때려 어 보스 때릴게. 내렸어 파란색 소스 바로 쓸게 이거. 색깔 바로 바꿀게. 어 잡았다. 아. 와와 어 뭐야 뭐 얻었는데? 어 뭐 얻었어 스킬. 중간전도에 DPS와 짧은 사거리 백스텝이 가능합니다. 중간전시전에 의식과 부패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님들 여기 위에 벨루가 생겼어요 2층에. 아 2층 왔는데 뭐 없는데? 여기 벨루가 있는데? 택시 왔어요 님들아. 어 이게 어 그러게? 아 울고 있구나. 어 오 와 우와 근데 저거 되게 잘 만들었어. 여기 내리 속도 주는 거 보고 내리라는 거 같아. 어 어 내려진다. 길이 어디야? 그래서 나 진우를 못 찾겠어. 나 지금 나 우리 아까 위층에서 안 내려왔어 나. 아 저기네. 여기 위에서 보니까 사슬 타고 들어가는 어. 그 건물이 있어요. 어 얘들아 이거 있다. 몬스터 있다. 어 아까 걔인데? 우와. 아 잠깐만 얘들아 들어왔니? 네. 보스전인데? 아 저기 있다 보스. 어 살았다. 어디? 나 위에...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아 뭐니? 포탈인 거 같은데 그냥? 뭐야 이거? 어? 왜? 뭐야 뭔 소리야 이게? 포탈 점프에 들어가요. 에? 포탈 점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뭔 소리야? 아니 점프하여 뛰어나. 오 뭐야? 통과했는데 나 잡았어. 오 뭐야? 아 진짜 깜짝이야. 어 아 아나테마가 그녀의 집착을 부릅니다. 야 끌린다 이거. 아 너무 아파 피가 안 차 이상해. 어 돌봉이 여기 올라와 봐봐 요거 아닐까? 그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으면. 점프는데? 어? 아니 아 돌봉이 형 기믹 아니 진짜 수코 모임? 아 수면 잡고 싶다 내가 긴 하다. 아니면 집착 걸린 사람이 처음에 집착 뜨기 전에 여기 있어야 되나? 이 체스판 같이 생긴데? 아 그치 여기 있는 거야. 아 형! 어 이번엔 진짜 똑똑해 보였어. 어, 아닌 거 같은데? 시발 아닐 거 같았다. 에휴 시발 존나 한 척 하더니. 어? 어? 어 뭐 있다! 아 이거 똘보기 형이 깨는 건가 보다. 우클릭 눌러봐 우클릭. 우클릭 누르고 들고 우클릭 눌러. 아니 안돼 아무것도 안돼. 어 내가 해야 되나? 똘보기 형 패스 부셔야 되나 보다. 오, 아 정화되네. 아 정화해주는 거네. 아 이거 계속 폭탄 돌리기인가 보다 옆에서 하면서. 야 잠깐만 나 집착. 야 나 힐 좀 나 힐 좀. 아 잠깐만 나도 집착 걸렸는데? 나도 집착이야. 아 뭐든 해봐 뭐든 해봐. 가져왔어. 빨리 깨 빨리 우리야. 뭐야. 어 구클릭 눌러 구클릭. 빨리 깨. 오 됐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또? 아 뒤에 있는 거 쏴준다. 뒤에 있는 거 때려준다. 아 저 뒤에 있는 거 빨리 잡는 건가 봐. 아 야 잠깐만 봐봐. 집착 걸린 사람 처음에 한 명 어. 그리고 알 깨서 같이 걸린 사람 한 명 하면은 첫 한 명은 2스택이고 나머지 한 명은 1스택이 네. 되는 거잖아 어. 그치? 어. 그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깨지 어. 그러면 3스택 된 사람이 소중한 것으로 변하고 2스택 한 명에다가 1스택 한 명 생기는 거잖아. 잠깐만 뭐가 있지? 3스택인 사람한테는 보이는 게 뭔가 있다는데요? 에? 그래요? 응. 뭐가 보이는 게 있다고? 그 캐벌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아 설마 거기서 진짜를 구분해줘야 되나? 연기가 따로 있는 애들 있나 봐. 2, 3, 4, 5. 이분 우주의 힘을 휘두르시는데요? 무서운데? 잠깐만 우주의 힘을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는데 원격 쓰시는데 갑자기? 됐어. 됐다.
뭔가요, 누나? 1페이지 클리어인 것 같은데? 다음으로 가야 되나 봐, 다음. 이제 포탈 열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1페이지 드디어 열렸다. 와, 열렸다. 집착을 부른다는데? 이번 집착 누구야? 나 아니 못 깨잖아요, 그거. 본인이라. 아, 돼? 뭐야? 1, 2, 4, 5. 아, 6번 없어? 없어. 야야야, 때려. 6번 없어, 가지라. 때려. 내리. 이 새끼 우주의 힘이 두른다. 어, 다행이다. 나이스. 아, 가자. 포탈이네. 풀피인데? 응, 나 풀피. 이거 내려가야 누가, 되는데 이거? 누가 소중한 사람이지? 나 내려가야 돼. 위에서 보자, 위에서 보자 그냥. 안 보여, 어떻게 봐 위에서? 그래? 여기서 못 봐. 어차피 저 잠 잡아야 그냥 가자. 네, 정면 똘보기 형, 여기 정면. 기둥에 가려지는 거 조심해요. 1, 3, 5, 6. 탔어. 잡아. 와, 진짜 기둥에 가려져서 안 보였어, 씨발. 그럴 거 같더라, 씨. 와! 와, 씨발. 점프할까? 여기 안으로 들어갈까? 뭐야? 디비니티 브릿지? 뭐지 여기? 뭔가 개 웅장한 맵이네 여기? 여기 좀 큰 거 있는데 여기는? 그니까 더 그랜드 콜로세움? 불안정한 경계의 신 듀얼리티. 어? 와 뭐야? 듀얼리티? 우와! 야 잠깐만 이거는 많이 크지? 아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 피해야 될 것 같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때려야 돼? 아 채널링 끊어야 돼. 때려서 시선을 옮긴다고? 나은님한테 시선 갔는데? 나은님 제가 님한테 관심 있대. 어 포탈 생겼다. 나 포탈 타볼게. 어 님들 포탈 타고 오니까 그 괴물 내장으로 들어온 것 같은 공간으로 왔는데. 아, 뭐야 여기? 잠 내가 살려줄게. 나 죽었어. 어 뭐야 이거 파지 급격하게 쌓이더니 죽었네? 봐봐. 어. 이 새끼 아포칼리몬 갑자기 소환하거든 손에서. 어 이거 때려갖고 채널링 끊어야 돼. 끊었지? 아, 시선 눈 마주친 사람 누구야 나 진우 포탈 들어가. 아 생겼다. 어 들어가 오른쪽 들어가. 뛰어 네, 뛰는 중. 피 안 달아? 안 달아. 나 지금 안 달았는데? 너한테 뭐 휘둘러올라고 하는데? 오! 와 나이스. 경계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나왔다. 저걸 깨야 되나? 여기 저 앞에 크리스탈 저거 깨. 저거 깨 렘념이 저 앞에. 이게 깨는 거 맞아? 안 깨지는데? 야 이 새끼 오모. 야 이 새끼 오모. 뭐야 나 TP 당했는데 갑자기. 아 야야 제가 손바닥 치는 거 유도해가지고 크리스탈 깨야 된다. 깨졌다 크리스탈. 그지? 아 여기 내부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저 다시 뛸게요 내부로. 여기도 똑같은 발판들이 4개가 있어 안에. 구조가 똑같아 외부랑. 이게 뭐야? 아 그러면 바깥에서 크리스탈 위치를 알려줘요. 그 사람이 내부에 크리스탈 위치로 가야 되나? 그럴지도? 어 야야 여기 있네. 이거 알. 알이 있는데 알? 어? 알! 어 그럼 안 부술까? 아 부숴 기다려봐, 그래. 주꺼 부숴봐. 어? 아니야 알을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갖고 가서? 몸을 다 잡으니까 알이 나왔어. 몇 번에 있어 크리스탈? 1번 해볼게. 맞아 이거야. 아 이거네. 그럼 부수지 마 크리스탈? 아 지금 부숴도 돼. 우리 다음 포탈로 가야 돼. 이제 부수고 우리 이제 다음 기믹으로. 나 시선 아니야? 내려졌다. 오 네. 하이. 어 내려졌어. 오케이 근데 게임 알았다. 같이 들어가자 진우야. 오케이. 어 우주인. 저거 깨야 돼. 나이스. 어 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얘 잡아야 돼 이거 챔피언. 얘 딜 들어간다. 보스한테 딜 들어간다. 어! 야야야 궁박아. 어 내려, 나이스. 맞네. 내가 이번에 딜을 좀 많이 못했어. 우리가 한 게 맞아. 진우야. 야야 2번 포탈. 형 잠깐만 나 못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럼 내가 혼자 해볼게. 어 혼자 해볼래? 한번 할게. 했어. 나은님 여기 갔다. 뭐 나은님. 그러기 타임. 아. 개 아깝다. 한번 더 하면 돼. 괜찮아. 한번 더 하면 돼. 용사님 안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와 X같아요. 말 걸지 마봐요. 재촉하는 건 아니고 씨발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요. 우주의 무기를 휘두른다고? 용사님 저희 끝났는데요 씨발. 어? 용사님? 아유 끝났다. 아 떨어졌다.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저 내부 한번 오랜만에 갔다 와도 됩니까? 가시죠. 그날 알 주었고요. 이거 깨도 될 것 같은데 크리스탈이지 슬슬? 썼어요. 오케이. 좋다. 저 다시 갈게요. 네, 저 지금 준비됐어요. 깨세요. 깨. 램. 빠른데 이제 딜 타임이죠. 어. 야, 우리 아까보다 훨씬 많이 깎았어. 뭐야? 3번에 저거 왔다. 오케이, 포탈? 갈게요. 휘. 깨도 돼요. 깼어. 깼다. 나이스 타이밍. 나 근데 못 나갔는데 이거 하느라? 안 나가줬다 이번에. 모임 나? 왜 안 나가죠? 깨는 타이밍이랑 내가 이거 하는 타이밍이랑 겹쳐서 그런 거 같은데? 뭐야 포탈이 다시 나왔는데? 버그 났나 봐. 4번 포탈인데? 너 안 나가졌다고? 어 나 이거 한번 죽을게. 버그 났나 봐. 죽어. 얘 어딨어 씨. 아마 나 포탈 들어간 3번 위치에 나올 건데. 안 나오는데? 나 없애야 될 수도 그러면? 나 4번 간다 씨.
아 4번 존나 어려운데 왜 하필 또 아 씨가 어려운 거 가기 싫어 뒤진 거 아니야 이 새끼? 몇 번 몇 번? 2번 2번 했어 했어 그럼 간다 부스라? 어 나왔고 이러면 딜타임이지? 아 진웅이 없는 거 좀 아쉽네 저 가운데 거 깨줘야 되는데 내가 깨야 되나 이걸? 꿀 보기엔 보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밑에 쫄 잡아줘야 돼 내가 레네 궁극기 한번 써볼래요? 뭐야 왜? 오 세네 궁극기 잡은 거 같은데? 어 나왔다 설마 상태이지? 아 살아났다 와 나이스 진우님 1호상이라는데? 와 램램님 봐봐 아니 어떻게 나? 했잖아 램램 딜 몇이야? 응? 와 13,000 딜이라고? 얘들아 내가 캐리했다 나는 왜 7,000 딜이야? 왜 나 높아? 나 위로성 받았는데? 뚫보기 딜량에 대해 빨간 약 먹었어 그러게 내 딜량 제약했네 30초 후에 제 설정 보여줘 가운데 그 챔피언 잡느라 와 내가 잡았네 고정관 사람들 다 제 버스 탔죠 뭐 나 없었으면 못겠어? 8번째 편집하니까 우와! 얘들아! 어? 램램 있을 때 부르지 마라 이제 4시간 42분 했대 우리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번역해주신 까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끝나서 재밌을 것 같고요 아 재밌었다